자, 드리미버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디자인 작업하실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할 때 이런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태그에서 보더라고 하는 선을 주는 게 있어요. 선을 주는 그 기능과 그다음에 그 선에 그 테두리를 좀 주는 방법을 잠깐 HTML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리미버 여시자마자 중간에 보시면 Create New라고 새 문서 만들기란 뜻입니다. 거기에 HTML이 보이시면은 그 HTML이 첫 번째 있네요. 이 친구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TML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HTML 페이지. HTML 페이지는 일단 Untitled이라고 떠 있고요. 화면 보시면 좀 드리미버라는 프로그램이 하드코딩, 즉 글씨가 깜빡깜빡거리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나 파란 색깔은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드가 코드 모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오른쪽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스프링 모드가 있는데, 스프링 모드는 디자인 뷰와 디자인 뷰에서는 여러분 포토샵에서 많이 보는 자가 있어요. 룰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글 문서에도 자가 있는 거 아시죠? 한글 문서에도 위와 아래, 좌측과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은 코드 모드에다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 HTML 문서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셔도 일단은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떠 있는 내용 중에 여기 헤드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바디라고 써 있는 부분. HTML 태그는 헤드와 바디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화면에 안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뒤에서 감독하는 사람들. 바디는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바디라고 돼 있는 그 밑에 바디 꺽쇠 닫기, 이쪽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뒤에다 공간을 커서를 놔주시고요. 엔터 키를 치시면은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아마 비슷하게 하셨다면 한번 9번 줄 정도가 공간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거기다가 괄호, 꺽쇠 괄호, 즉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서 M 옆에 있는 콤마를 누르시면 꺽쇠 괄호가 열리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죠. 영어로 꼭 쓰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div.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엔터. 왜요? 아래 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쓰긴 써야 될것 같아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벼 있는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공간에다가 시프트 키 누르면서 역시 꺽쇠 괄호를 열어 주시고요. 자, 꺽쇠 괄호가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한번. 슬래시가 어디 있나요?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이렇게 1처럼 옆으로 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div라고 써 있는 틈새, 이 슬래시 div로 끝나야지 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말로 쓰시죠?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글씨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글씨랑 틀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드래그한 이세 줄이 의미가 있는 애들이에요. 야, 앞으로 내가 케어해 줄게 하는 식으로 div라고 하는 애들이 케어를 해주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거기까지 쓰셨으면 다된 거고요.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S로 누르셔가지고 저장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확장자는 뭐뭐.html이 자동으로 붙으니까 여러분이 저장할 위치 거기다가 임의로 쓸게요. 테두리라고 쓰세요.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테두리,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영어 위주로 써야 됩니다. 그냥 테두리 엔터 칠게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테두리.html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내용이 들어간다 옆에다가 글자를 잠깐 써볼게요. 뭔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쓸게요. 영어 바꿔주시고요. F12. F12라고 써주세요. F12를 치면 브라우저 보기가 된다.
그다음에 FO를 FO는이라고 할게요. FO는 제가 잘 단축키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FO는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말투로 써놨습니다. 자, F12를 눌러야 될까요? 기죠?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장하고 하시죠? 물어보죠? 예 눌러주시고요. 자, 어때요? 그냥 글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만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뭐야? 자, 여러분 드림이버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위에 헤드가 끝나는 자리 슬래시 헤드라는 괄호가 보이시죠? 그 틈새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방법은 타이틀 자리에서 엔터를 쳐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여유있게 공간 하나 더 만들어보죠. 엔터. 왜요? 여기다가 뭐 쓰려고 한다. 자, 자 밑에 있는 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어떤 틀입니다. 틀인데 그 틀에는 아무런 스타일이 없어요. 자, 마치 꾸미지 않은 여성분이나 꾸미지 않은 그런 분들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 디자인을 제가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현재 타이틀 빈 자리, 예, 꺽쇠 괄호 열고, 아, S 영어로 해주셔야 되겠죠. 소문자. STY까지 쳐보시죠. STY까지 치니까 밑에 따라오듯이 강아지가 하나 붙어 있죠. 엔터 치세요. 이럴 때. 어때요? 뭔가 들어가니까 편하죠? 꺽쇠 괄호 닫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일. 여기까지 하니까 난리가 났네요. 색깔이 막 보라 색깔로 보이네요. 자, 한 줄 여유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 아래 자리에다가 꺽쇠 괄호 열고 슬래시까지. 그러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닫힌 걸로 보이실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현재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제가 글씨를 써놨던 애가 뭐로 감싸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DIV라고 써있죠. 야, 너 누구니? 하니까 DIV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 DIV라고 내용이 들어간다 위에 있는 꺽쇠 괄호 안에 있는 이름을 더블클릭해 주세요. 하면 마치 드래그 된 것처럼 열려있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복사할 기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자, 지금 현재 스타일에는 굶고 있는지 아무 내용이 없죠? 여기다가 붙여주시죠. 아, 왜 그러세요? DIV에다가 내가 어떠한 멋진 효과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아래에서 잘 구경해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디자인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자, HTML 문서는 이렇게 꺽쇠 가로로 시작하는 애들과 지금 시작하는 애는 조금 느낌이 틀립니다. 활대 가로. 활대 괄호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키보드 보시면 숫자 키보드 중간 가운데 윗부분에 있죠? 자, 거기 보면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F9를 9를 누르시게 되면 자. 자. POP 옆에 보면 활대 괄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활대 가로 들어가 있죠? 자, 닫히는 거는 뭘로 끝날까요? 활대 가로로 닫아 두세요. 쉽네.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을 해주는 애는 자, 보겠습니다. 이 DIV가 지금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죠? 자, 지금부터 활대괄호 시작했던 자리 있죠? 그 뒤편에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게 위치해 주시고요. 한 칸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비슷한 말이 들어가면 드림이버 위즈위그 방식이지만 하드코딩에서는 이렇게 밑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BOR까지 쳐주시죠. BOR 하면은 보더라는 애가 첫 번째로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너야 하듯이 엔터를 쳐주세요. 자, 테두리를 준다는 겁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 중에 보면 스트로크,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스트로크 컬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 1픽셀
숫자 1과 함께 px라고 써주세요. 이거는 1픽셀짜리 선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자, 한 칸 띄워주시고요. 자, 한 칸 띄우니까 아까부터 컬러라는 애가 일타로 뜨고 있죠. 여러분, 방향키를 내리신 다음에 컬러 자리에 파랗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죠. 마치 포토샵에서 스와치 창에 컬러를 고르듯이 안전 웹 컬러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주고자 하는 컬러 색깔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이 필요하니까 파란 색깔 이걸 써야 되겠다. 괜찮아. 짙은 파란 색깔. 이쪽 더 많네. 파란 색깔 가지고도 색깔이 이렇게 많죠?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샵과 함께 6개의 컬러 색깔이 들어가 있죠. 포토샵에서도 컬러 피커 눌러보면 이렇게 공란이 6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픽셀짜리 색깔은 이거 계속 이어서 쓰고 있죠. 그쵸? 한 칸 옆으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뭔데요? 1픽셀짜리인데 색깔은 이거고요. 선의 종류를 말하는데 S라고 한번 해주세요. S는 밑에 솔리드라는 애가 일타로 먼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엔터 쳐보시죠. 자, 솔리드라는 뜻은요, 단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토샵 말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면 스트로크에 보면 대쉬도 있고 점선 아시죠? 이중선은 어피어런스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일반 단선을 말합니다. 자, 마무리는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어디 있나 보여드릴까요? L 옆에 있습니다. 그냥 L 옆에 있는 는이 아니라 밑에 점 찍고 아래는 흘리듯이 내리는 게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자, 저장이 돼 있고요. 저장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브라우저가 떠 있는 게 있다면 여기서 F5번을 눌러보세요. 자, F5번이 눌러지니까 새로 고침이 된 거죠. 글자 옆에 상하좌우에 파란색 테두리가 보이시죠? 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 하실 때 선은 너무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저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른 표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더는 1픽셀 한 칸 띄우고 컬러 색깔 한 칸 띄우고 선의 형식을 썼고요. 세미콜론으로 좀 끝났습니다. 이 세미콜론이란 뜻은요, 원래 뒤에 조금 더 쓸 게 있는데 하면서 남겨놓는 빈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 HTML 강좌, CSS 강좌 할 때는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할 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 칸 띄워주세요. 어디다가요? 세미콜론 그 뒤에다가 깜빡깜빡거리게. 자, P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P라고 치니까 영어 단어 패딩이라는 애가 일타로 뜰 겁니다. 패딩, 안쪽에 여유를 말합니다. 자, 엔터를 그냥 치세요. 그리고 20픽셀이라고 써주세요. 꼭 px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 여기까지 세미콜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장, 열려있는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눌러보세요. 글자가 여유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포토샵에서 디자인 하신다면은 이렇게 글자를 빼곡하게 붙이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유있게 띄울 거 아닙니까? 그죠? 빼곡하게 붙이면 간판이죠. 글씨 크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표현이 됐네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브라우저 크기를 좀 줄여보실까요? 줄여보시면 크기에 맞게 반응합니다. 어때요? 오, 반응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크기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포토샵 하실 때 이런 처리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알아두시면은 훨씬 디자인할 때 참고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만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샵에 네모난 박스 말고요. 끝부분 모서리 애들 다치지 않게 이렇게 둥글게 깎아놓은 그런 느낌, 라운드 코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처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미콜론 끝나는 자리에 보시고요. 한 칸 띄워주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요령이. 자, 여기다가 BOR 오늘 많이 써요. DER 자, 보더라고 하는 그 보이는 글자를 좀 보고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타가 안 나겠네요. 다시
빼기까지 써주세요. R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R. 자, 고생하셨습니다. 보더 레디어스라고 해서 꽤 긴 이름이라 그 내용을 보면서 봤습니다. 보더 레디어스가 1번으로 뜰 겁니다. R까지 맞추면. 여러분 엔터를 쳐보시고요. 엔터 쳐주시고 거기다가 10px라고 써보시죠. 역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보더 레디어스란 뜻은 윤곽이 눈에 보일 때 이 보이는 윤곽 부분은 끝부분을 상하 좌우의 모서리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 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금 수치가 느낌 좀 전해지지 않으세요? 10픽셀 정도의 반원 반지름이 들어가는 그 크기로 원이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막상 따라는 해봤는데요. 열려있는 브라우저에서 F5번을 눌러볼게요. 자, F5번을 누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확대를 제가 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지세요? 끝부분이 둥글게 돼 있죠. 끝부분이 둥글게 돼 있죠. 이렇게 태그만으로도 디자인 스타일을 규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토샵 디자인할 때 너무 외곽 부분은 어떻게 하지? 단, 외곽 선 색깔,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제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즈는 그냥 기존에 있는 아무런 사이즈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OK를 눌러볼게요.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 때 PC웹은 1000픽셀 내외라고 했죠. 1000이 너무 넘어가면은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일반 모니터에 혹은 태블릿 PC 이런 데서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포토샵 열자마자 하얀색 배경이 보이는 분이 있고 하얀색 배경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얀색을 보고 있다는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폴더 만들기를 한번 해보세요. 포토샵 맨 밑에 보시면 폴더 만들기가 있죠. 레이어 창의 뉴 옆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이 폴더처럼 보이죠. 이 친구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둥근 모서리 박스, 예,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면 R박스 영어로 영어로 R박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R박스 소문자 대문자 아니면 한글 상관없어요. 자, 포토샵에서 그 웹디자인 시안을 만들 정도면 포토샵에는 중급 이상 되는 정도가 돼야지 이걸 꾸밀 수가 있죠. 레이어 만드는 방법 아시죠? 현재 폴더를 만들어 놓고 맨 밑에 있는 레이어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쉬프트 키를 엄지나 이런 걸 누르시면서 N을 누르셔도 레이어 만들기입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N 이름은 레이어 1. 네, 괜찮습니다. 레이어 하나 생겼죠? 중급 사용자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실 크기 컨트롤 1. 실 크기가 컨트롤 1이 100% 보기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100% 보기가 컨트롤 1이에요. 자, 라운드 박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 벡터 도구가 있죠? 포토샵에 보면. 오디오, 자, 여러분, 펜툴, 글씨, 검은 화살표, 모여있는 네 개의 무리가 있어요. 그 중에 커스텀 쉐이프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레탕글러, 그 다음에 라운드 레탕글, 이런, 라운드 레탕글이 바로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벡터죠? 자, 여러분 패스에 돼 있으면은 여러분 포토샵에서는 패스 모드는 윤곽만 있지 아무런 개체의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자, 보세요. 패스 모드가 아니라 쉐이프 모드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쉐이프 모드. 쉐이프 모드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에는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지 않아도 이런 필과 스트로크가 일러스트레이터랑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러스트레이터 못하는 분들한테 안 쓰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겠죠. 자, 필 컬러를 검은색 대신에 하얀 색깔로 뭐 임의로 하얀 색깔 골라봤고요. 그 다음 엔터 스트로크 컬러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스트로크 컬러 뭐로 할까? 나는 회색으로 해야지. 아직 표현도 안 했는데. 맞아요. 자, 3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3픽셀. 자, 여러분
3픽셀이 너무 두꺼울 수도 있겠네. 일단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가 생겼죠. 이거 라운드 레디어스 값은 얼마일까? 제 거를 보니까 맨 꼭대기에 30px라고 레디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이네요. 이거 30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시겠죠? 아, 30이 저 정도구나. 기존에 그린 거를 바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존에 그린 건데,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자, 드림이버에서 만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10픽셀로 지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0픽셀짜리 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패스 모드에서 그리는 스트로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자, 백그라운드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아, 이게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자, 3픽셀이 너무 두껍다. 1픽셀? 우리 아까 드림이버에서는 1픽셀 정도 줬죠? 이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쉐이프가 우리 의외로 많이 신경 쓰여요. 백그라운드라든가 다른 공간을 찍어보겠습니다. 가장 가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거는 안 돼. 새로 그리는 거야 할때 저렇게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셀렉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 컬러가 안 바뀌어 있는데 제가 포토샵으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 색깔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 색깔 조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쉐이프로 만드셔야 됩니다. 쉐이프로 만드셔야지 이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을 안 줘도 만들 수가 있죠. 현재 이 친구의 관등 성명을 물어볼게요. 지금 만든 대상을 지정하시고요. 위에 똑같이 했던 도구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이, 자네!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 3포인트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많이 줄게.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자, 선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자, 여기 수치를 2로 조절해 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붉은 색깔로 아니면 뭐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웹 안장 컬러는 약간 좀 제한이 있어요. 스와치에 있는 컬러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 정확한 색값을 모르신다면은 여기에 팔레트 모양이 있어요. 요 마크를 누르시면 여기 색값이 샵과 함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6개 16진수 RGB 두 칸씩 들어가 있는 컬러거든요. 요걸 복사하신 다음에 오케이.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어요. 자, 이 포인트짜리 오케이. 레디어스는 10.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레디어스는 10. 그래. 이 포인트짜리 보더의 두께는 이 포인트. 색깔 내가 갖고 정해준 거 있지? 오, 예, 있어요. 붙여보겠습니다. 샵을 지우시면 안 되겠고요. 글자 부분만 더블클릭하면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어요. 16진수 컬러는요,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샵이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바꿔봤습니다. 자, 해서 디자인 뷰에서 바뀌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뀌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자, 포토샵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라운드 박스 쉐이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뭔데요? 네모나게 보통은 포토샵에서 디자인하실 때이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와이어 프레임에 맞게, 여기는 이렇게 꾸밀 거고, 여기는 이렇게 꾸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꾸밀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만큼이 박스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물론 얘를 쓰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아시겠죠? 라운드 박스. 라운드드 레탱글 얘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셀렉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모난 선택 도구, 헤더 값은 제로인 상태에다 놓고 범위만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게 흠이에요. 이런 게 1픽셀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좀 틀리죠? 자, 뷰에서 잠깐 가이드라인을 감춰 볼게요. 엑스트라, 뷰의 엑스트라, 단축키랑 컨트롤 H 이렇게 누르면 안 보입니다. 자, 물론 이것까지 안 보이네요. 자, 자, 지금 제대로 보이네요. 자, 현재 이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모나게 선택한 다음에. 자, 여러분 눈에 안 띄실 텐데 제가 여기 눈에 띄게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잘 보세요. 현재 셀렉트 메뉴에 가보시면은 자, 네모나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네모나게 선택. 야, 맞추지 그래요. 아, 그러게요. 너무 검은 선 가이드라인을 제가 바꿔놔가지고 검은 선처럼 보이네요. 컨트롤 K 가이드라인 색깔을 검은색 말고 빨간 색깔로 바꿔볼까요? 원래 사이안이 기본인데. 자, 어때요?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100% 맞아야 돼요. 이 픽셀 작업할 때는. 자, 네모난 선택 도구, 패더 값 제로고요. 셀렉트 메뉴 한번 가보세요. 셀렉트 메뉴에 가보시면 모디파이라고 중간에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보시면 그 중에 맞네요. 그 중에 그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무스. 스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샘플 레디어스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3? 어때? 3? 오케이. 3 엔터. 자,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3픽셀 정도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모양이 어때요? 계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 예전에는 저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저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라운디드 박스, 라운디드 레탱글을 이용하기도 하고 좀 많이 준 건 아닌가. 수정도 안 됩니다. 역시 그려놓은 라운디드 레탱글도 마찬가지죠. 새로 그리는 거는 반영되겠지만 얘는 언두가 가능하고 모디파이의 스무스에 가서 이 픽셀이 예쁘지 않을까? 이 픽셀 줘볼게요. 이 픽셀 주니까 화면에서도 이 픽셀만큼 먹고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이쪽에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두 칸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맹맹한 창에 컬러를 넣는 거죠. 그냥 저거 네모난 임의로 선택한 모양이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 색깔로 마침 되어 있다 한다면 컨트롤 딜리트, 앞 색깔 포그라운드 컬러가 이런 색깔로 되어 있다 한다면 알트 딜리트 눌러서 색상을 줬죠. 근데 원시적이에요. 왜? 못 바꾸거든요. 못 바꿔요. 테두리는 어떻게 줄까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라운디드 레탱글의 기본 신버전이죠. 거기에 있는 거랑 틀리게 에펙트 여기서는 FX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스트로크 스트로크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두께는 2픽셀로 할래요? 아니에요. 1픽셀로 할래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자, 색깔은 뭘로 했어? 여기서도 색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난 빨강 색깔을 쓸래요. 오케이. 그래서 빨강 색값이 뭐야? 뭐 써있네요. FF0000 이거를 복사해놨다가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써먹는 거예요. 좀 질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 보이죠. 버튼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 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위에 형들이 묘사를 다 해놨죠. 여기 이분들처럼 아 나도 자, 언뜻 느껴지시는 게, 얘는 수정 불가. 아니죠. 스트로크를 건들면 수정 불가는 아닙니다. 여기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주면, 예, 나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꿔놨죠. 색값은 뭔데? 더블 클릭, 컨트롤 C. 두께는 1, 2로 합시다. 미리 보여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색값을 바꿔봤고요. 두께는 2픽셀. 오케이. 세이브한 다음에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F5번. 색값 박혀있는 거 보이죠? 단, 이런 둥근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버튼 이미지라던가 픽셀 단위가 모서리가 그렇기 때문에 2픽셀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디자인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뭐다? 예, 바로 여기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가 있는 네모 동그라미 육각형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두 번째 라운디드 레탱귤 툴을 이용해서 네모를 그리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